미주 지사장님으로. 아 예. 예. 우리 또 고경표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 제가 재작년에 네팔은 구경삼아, 관광삼아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아 이곳은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접수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갈 때 여기에는 솔라렘이 꼭 필요하구나. 네, 그건 조금 있다가 예. 본론을 예. 말씀해 주시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제가 네팔에 두 번째 갔다가 이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나오는 그 일을 하고 첫 해는 그냥 가다가 첫 한나절에 그냥 다운돼서 실패를 했지만 작년에는 갔다 오고 포카라를 거점을 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제가 크리스천 헤럴드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받고 장로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사정상 이번에 같이 동행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 이메일을 받는 분이 한 300몇십 명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메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또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제로 수집하려.